이런 정치인들이 있었나 싶네요. 광주 민주화, 5.18 묘지, 995 묘소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묘비를 닦아주고 헌화하고 참배하는 정치인은 살면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국화꽃 천송이는 동서화합의 의미로 김해에서 직접 공수하였다는 이준석 당선인, 이주영 당선인, 천하람 당선인. 아, 저녁 시사의 간판 박정희 박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아, 오늘 광주에 갔습니다. 아, 천하람 그리고 이주영 당선인 세 분이 5.18 묘지 참배를 했는데 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김해에서 가져온 국화 천송이를 7시간 30분 동안 아, 5.18 묘지에 가서 995기의 묘비석을 일일이 닦고 또 헌화를 하고 절도 하고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7시간 30분 했기 때문에 인석 대표 같은 경우는 또 휘청거리기도 했다.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평가를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우리 김병민 네. 전 최고부터. 매우 잘한 일이죠. 네. 이전 이준석 대표의 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이 행보, 진심들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김해에서 일천송이를 갖고 간 것을 넘어서서 전체 그렇게 비석까지 닦는 모습의 진정성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참 잘한 일이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쭉 좀 이어가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네. 성규 대변인. 저도 뭐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아니 이준석 그 당선인을 비롯하여 예. 세 분이서 그 많은 국가를 가지고 그 민주묘역에 하나하나 닦아가면서 어떤 참배를 했다. 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 정치인들이 5.18을 대하는 태도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높이 살만 하나. 예. 5.18을 대하는 태도, 국민들은 정말, 이거 신박한데? 물론 개혁신당이 3명밖에 지금 없다 하더라도, 예. 아, 5.18을 대하는 태도가 100석 이상의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보다 조금 더 진심어리구나. 저는 판단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거대 여당과 야당에서 좀 배워야 될 부분이다. 좀 이런 것들은 서로 좀 어깨 높아서 좀 배우고요.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향후에 또 5.18 이런 기념식 있으면 이런 또 행사들을 정례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정말 5.18이 얼마나 폄훼받고 어떤 사람들은 모독하고 왜곡하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진정한님은. 아, 저는 오전에 그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예, 예. 그걸 얼핏 봤어요. 아, 실방 실시간으로 네네네, 하게 실시간으로 됐죠. 봤는데 예, 예. 한 아, 저도 모르게 거기 빨려들어가면서 한 20분 이상을 그걸 봤어요. 아. 그랬더니 세 명 그 당선인들이 돌아가면서 그렇죠. 한 분은 국화 놓고 한 분은 비석 닦고 한 분은 이 그 참배를 하고 예, 예. 그걸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참배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약간 울컥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그동안에 다른 거 없이 이것만 했더라면 또 조금 어떻게 봤을까 싶은데 이준석 대표는 대표 시절부터 이 광주나 5.18 뿐만이 아니고 광주에 대해서 굉장히 광주 플러스 호남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공을 많이 들였었잖아요.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개혁신당이라는 작은 당을 이끌면서 이런 행보를 보여주니까 그 진정성은 고스란히 그대로 보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다른 정당들도 조금 그 이걸 보면서 많이 좀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꼭 이런 방식으로는 아니더라도 네. 디테일들이 너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김해에서 아무래도 인식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오고 꽃을 가지고 또 차를 직접 몰고 이런 디테일들도 이준석 대표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들을 보여주기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정치인으로서 국민들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젊은 정치인의 진실한 마음을 이준석 당선인을 응원하는 이유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하는 모습에서일 것이다.
김해에서 재배한 국화를 좀 가져오신 것도 어떤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5.18이라고 하는 것이 광주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꽃을 구할 때도 경상도에서 한번 구해보자는 생각이 있었고 김해를 선택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995묘소를 두 번씩 절하면 1990번이나 앉았다 섰다를 반복해야 한다.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다 해도 663번이나 된다. 잠든 고인의 생각에 결국 슬픔에 휩싸여 울음을 참지 못하고 애통해하는 이주영. 참배 중에 손에 가시가 들어갔는지 괴로워하는 이준석 당선인. 마치 이주영 당선인께서 의사라서 다행이고요. 세 사람이 고난의 순간에도 정겹게만 보입니다. 셋이 함께여서 힘이 솟을 것 같고요. 서로 돕고 위로하며 머리 맞대어 좋은 정책으로 국민 삶 부풀려 주셨으면 합니다. 와중에도 잊지 않고 두 배를 마치는 명석한 이준석 당선인.